사실 뭐 종합검진하면 또 비용도 만만치 맞습니다. 않잖아요. 뭐 그나마 괜찮다고 하는 이제 비용을 보면 한 20만 원대고, 뭐 제가 얼핏 듣기로 한 2박 3일 정도 이제 입원을 해서 검진을 하는데 무려 2천만 원이나 든다고 진짜로요?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와우. 정말 정말 천차만별인 것 같은데 이게 좀 평균적으로 비용이 좀 가격이 정해져 있나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이게 우리 심사평가원에서도 조사를 하고 급여, 비급여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어떤 평균값이 나와 있는 건 없더라고요. 그게 이제 2박 3일 동안 들어가는 뭐 숙박이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는 식품, 또 들어가는 기자재, 서비스 이런 편리성, 그다음에 우선 이런 걸 갖다가 다한 경우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제가 보통 환자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건강검진은 남성에게는 보통 차량, 일반적으로 여성에게는 배과 같다. 들고 다니는, 즉 본인이 원하는 그런 브랜드라든지 또는 서비스, 자기 만족도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 될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왜냐면 의료도 서비스 일종이고, 종합검진 또는 검진이라고 하는 게 본인이 질병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니까 가격에는 천차만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비싼 검진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왠지 내가 이만큼을 지불을 하면 뭔가 더 정확히 진료의 결과가 나올 것 같고, 뭐더 자세히 좀 봐줄 것 같고, 그런 심리적인 작용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은 어떤가요? 사실 맞습니다. 본인 만족과 그 서비스를 받았다는 그런 느낌, 그런 건 굉장히 중요시적입니다. 사실 특별히 질환이 없고 검진 시점을 대해서 검진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최근에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서 너무 기뻐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특정 연령, 특정 상태에서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이 오, 있거든요. 무료 건강검진이요? 네, 무료 오. 건강검진하면 왠지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왠지 안 정확할 것 같고. 안정하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이 다 국가에서 해주는 그 건강검진도 대형 병원에서도 진행을 하거든요. 네. 같은 기계로, 같은 시스템에서 같은 의사가 판정을 하기 때문에 다를 수가 없죠. 그래서 요즘 그렇네요. 체리피커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체리피커요? 체리피커가 뭐냐면, 네. 이렇게 케이크 이렇게 있으면, 거기 안에 저희 아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초콜릿 있으면 그만 쏙 빼먹는 아, 것처럼, 닦고. 케이크에 있는 체리 하나만 빼먹는 사람, 약간 밉상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현명한 소비자를 갖다가 이르는 그런 표현입니다. 체리피커. 일반적인 건강검진, 무료로 할수 있는 건다 하면서 또 본인이 필요한 건또 뽑아서 할수 있는 따로. 그런 똑똑한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